예, 할로윈 서비스다고. 어머, 할로윈 썰 좀 풀어줄게. 내가 할로윈 때 방송을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할로윈 썰을 내가 해줄게. 내가 할로윈 방송을 갔었어, 작년에. 야방으로. 우선 첫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, 지나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었어. 그러고 있는데, 젊은 남자애가 술이 취했어. 벌써 이렇게 보는데 카메라에 그 남자 얼굴이 보이잖아요. 카메라를 유심히 보더라고.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든가 말든가 얼굴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꺾었어. 그러면 그 이 남자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.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나한테, 형님? 나 있다? 이러고 있었어, 정말로. 카메라 켜놓고 갑자기 가면서 고개를 확 돌리면서, 별창녀. 뭐 별창녀. 이 지랄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뭐 씨발? 존나 째려보고 있었더니,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더라고, 그 남자는. 그게 이제 아주 간단한 제 첫 번째 레이스였어. 두 번째 또 사건이 이제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죠.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고, 이태원에서 방송을 싹 하고 이제 마무리에, 그때 이제 이태원은 차가 너무 많으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. 유서방이 차를 엄청 멀리다 대놓고 온 거야. 그래서 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, 나 여기서 앉아가지고 방송하고 있을 테니까 자기가 차를 끌고 와, 이렇게 된 거지. 그래서 내가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, 앉아가지고.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여기가 어디쯤이에요? 이러는 거야. 젊은 사람이 또 술이 취해가지고 나보고. 근데 나보다 어려 보였거든? 그래서 내가, 아, 여기 이슬람 사원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이러더라고. 그랬더니 그 사람이, 야, 막, 야, 이 새끼야, 여기 이슬람 사원이래잖아, 새끼야. 이쪽으로 오면 돼. 막 이러더라고. 그래서 뭐 그런 것 같다고 술이 떡이 됐어. 신경 안 써서 막 방송하고 있었는데, 저기요,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아실까요? 그래서 내가, 여기 이슬람 사원이라고 하시면 알아요. 이슬람 사원, 여기 CU 편의점이라고 알 거예요. 이랬어. 그랬더니, 나보 갑자기, 내가 만 원 줄 테니까, 네가 여기 사원 설명 좀 해봐. 이러는 거야, 나한테. 그래서 내가, 네? 이랬어. 그랬더니, 내가 만 원을 너한테 줄 테니까, 여기가 어딘지 설명을 해보래, 나보. 어머, 거기, 그것도 이제 방송에 다 나갔어. 근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, 만원 필요 없고, 여기 이슬람 사원이라고, 이랬어. 그랬더니, 아, 왜 화를 내? 이러는 거야, 나한테. 그래서, 여기 이슬람 사원이라고, 이랬어. 그랬더니, 야, 뭐, 아이, 뭐, 여기 물어보려고 하는데, 화났다. 이러는 거야. 방송이니까 정말 꾹 참았거든? 참자. 이러고 이제 시청자들은 난리가 난 거야. 언니, 저 또라이 같은 새끼 뭐냐면서, 언니, 편의점이 아니라도 들어가 있으세요. 언니, 너무 거기 싸움이 많이 나는 동네인 것 같아요. 언니, 뭐, 위험해요. 막 난리가 난 거야. 내가, 얘들아, 위험하고 나발이고 저런 것들 한 주먹도 아닌데, 걱정하지 마. 이러고 이제 나는 거기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, 웬 술 취한 또, 50대 아저씨가, 나를, 뭐야, 그래도 혼자서 막, 아이, 막, 씨발, 막,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, 씨발. 남자가 여자가 되고 이게 지금 뭔 행동이야, 이게 지금! 막 내가, 그냥 냅두세요.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어. 이러고 나서 넘겼어. 이게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. 유서방한테 전화가 온 거야. 어디니? 나 지금 거의 다 와간다. 차 탈 준비해라. 그러고 내가, 알았어. 이러고서 카메라를 들고 이제 도로변으로 나갔어. 그래서 이렇게 유서방 차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, 갑자기, 내가 그때 조금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거든? 이만큼? 그러더니 갑자기 카메라를 막 이렇게 해서 찍는 거야. 여기 착착착착 찍고 막 얼굴까지 찍고 막 난리가 난 거야. 내가, 뭐 하시는 거예요? 이랬어. 그랬더니 나보고, 너도 나 찍는데 내가 왜 너를 못 찍어? 이러는 거야. 그랬더니 내가, 뭐라고요? 이랬어. 그랬더니 너도 나 지금 찍고 있잖아. 근데 내가 너를 왜 못 찍어? 이러는 거서, 그쪽 찍는 거 아니고요. 이거 셀카 모드고요. 이거 방송 중이에요. 이랬어. 그랬더니 지금 내가 다 봤어. 너 나 찍었잖아. 이러면서, 어? 나는 근데 왜 너를 못 찍어? 이러면서, 여기 가슴을 막 고를 찍고 막 얼굴을 찍고 난리가 난 거야. 그래서, 아, 씨발, 마음속으로 그냥, 아, 씨발, 새끼, 뭐야? 이러고 있었어. 아, 그냥 빨리 가야겠다. 그래서 유서방이 그때 딱 도착을 한 거야. 그랬더니 갑자기 자동차 번호판 있지, 팍 찍는 거 앞에서 차 못 가게 하면서. 그래도 유서방이 또 사투리 쓰고 등치가 좋잖아. 그 유서방이, 뭔데 쟤? 이러면서, 아니 무슨 지 찍는다고 막 내 가슴 사진 찍어가고 얼굴 찍어가고 막 난리도 아니야. 이랬어. 그랬더니 유서방이 창문을 열어서, 마! 뭐 하시는 겁니까? 마! 막 이랬어. 그랬더니 갑자기,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던데. 그날은 정말 레이스의 현장이었어. 아주 나한테 너무 달려드는 사람이 많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 방송이 정말 레전드 방송이었거든. 내가 실시간으로 맞짱 뜨는 것도 나오고 그랬었는데, 너무 아까웠어. 그래가지고 또 할로윈 때 그런 일이 있었어. 갑자기 할로윈 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.